3세트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 한두혜 선수 능력 있는 신예였어요. 뚜껑을 활짝 열어보니까요. 예, 예. 이 모든 그 맵에서 진짜 필요한 것들은 다 예, 네. 보여주었었고 예,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프로토스가 정말 죽는구나 그렇죠.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 그런 견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견제 이후에 확장 가져가고 확정을 가져간 이후에 테크트하고 테크트한 이후에 입구 쪽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죠. 네, 일단 무탈레스 컨트롤 정말 기가 막혔는데 컨트롤은 네. 분명히 심리적인 상태에 관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선수가 바로 한두혜 네. 선수였고 그 바탕에서 나온 컨트롤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렇죠. 김재훈 선수 프로리그 주전 멤버로 활약하는 김재훈 선수가 사소한 실수 때문에 이렇게 경기를 그르쳤거든요. 네. MBC 게임 프로토스 라인 입장에서 김재훈이 무너졌다면 거의 기둥이 흔들린 거예요. 그 중간 점검을 해보면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자꾸 네. 실수를 해서 경기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이런 경기들이 지금 MBC 게임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박주호 선수만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선수가 약간 아쉬운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팀을 재정비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지금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지호 선수가 보여줬던 것 같은 그런 네. 수비 능력이 그렇죠. 이 김재훈 선수에게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보여지지 못하고 너무 쉽게 무너진 네. 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경기까지 살펴봤고 네 번째 경기 어떤 선수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선수입니까? CJ 입장에서 오늘 뭐 나름대로 괜찮은 성과를 지금 얻어내고 있거든요. 누구죠? 김민호 저그예요. 김민호. 예, 뭐 0809에서 0승 1패, 2군 평가전에서 17승 9패, 이 공격보다는 운영형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 CJ 엔투스 선수들은 2군 평가전에서의 그런 기록도 예, 굉장히 좋은 선수들만 잔뜩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날이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신동원 선수와 마찬가지로 김민호 선수에게도 정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예. 오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얘만 노란볼 장민철 선수인데요. 아 예, 확신해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 장민철 네. 선수입니다. 예, 080 프로리그에서 세 번 출전했는데 네. 1승 2패 하지만 그때까지는 분명히 장민철 선수가 신예고 아직 무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랬던 결과고 이제부터는 신예라고 계속 언제까지나 신예이기 때문에 네. 뭐 신예니까 봐준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없거든요. 이제부터는 장민철 선수가 팀의 주축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스 라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는 경기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경기 준비 끝났어요. 경기 가겠습니다. 대게 오늘 출전을 위해서 장민철 선수는 정말 많은 걸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김민호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동 선수 이겼으니까 김민호 선수 라이벌이라면 이번 경기 승리하는 모습 확실하게 보여줘야죠. 4세트 경기 은빛 날개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1시 쪽 프로토스. 프로토스는 바로 장민철 선수예요. 오늘 경기를 위해서 노란색 머리까지 준비하고 나온 장민철 선수. 그리고 2회마선은 김민호 선수입니다. 빨간색이죠? 네. 제가 임성춘에서는 처음 그 선수 때 봤을 때 그때가 노란색 머리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선수들이 그 노란색 머리를 했을 때 그 심리에 대해서는 또 우리 임성춘에서는 또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일단 주목을 받기 위함 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최근에 보시면은 그 G드래곤 예, 은색으로 예, 은빛 그런 날개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머리 예, 머리에 날개가 있는 건가요? 예, 어쨌든 간에 이 또 이 그에 반해서 장민철 선수는 금색으로 자신을 좀 봐달라. 에? 반짝반짝 빛나는 장민철이 되겠다. 라는 네.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올해 경기를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해갖고 나왔고, 특히 확실하게 보여주는 경기를 펼쳐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남들과 비슷한 경기가 아니라, 네. 자기 자신의 그런 경기를 장민철 선수가 준비를 하면은, 그야말로 장민철 선수에게 예, 엄지손가락을 바로 위로 치켜 세워줄 네.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준비는 완벽하게 했으니까, 이제 경기에서 뚜껑을 열어서 확실하게 보여줘야죠. 그럼요. 네. 뭐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도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적이 받쳐두는 상태에서 또 그런 신경을 쓴다면 좀 더 멋진 남자가 되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프로니까 네. 자기 관리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네, 뭐 네. 개인적으로도 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염색도 어렸을 때는 많이 했었습니다만 전 울면서 했었거든요. 하기 싫은데 방송을 위해서 네, 보여주는 그렇죠. 걸 위해서요. 그렇죠.
아, 팬들을 위해서 그럼 하신 건가요? 아, 그 한해서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말이죠. 아, 예. 자, 장민철 선수가 과연 여기서 어느 정도의 경기를 보여주게 될지, 김재원 선수가 무너진 이후에 출격했기 때문에 장민철 선수 밸런스를 맞추고 또 승리를 위해서라면 장민철 선수 확실하게 1승을 챙겨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우리 경기 패배입니다. 네. 뭐 장민철 선수도 그렇고 뭐 김민호 선수 같은 경우는 2007년에 2008년도 아니고 2007년에 이제 드래프트가 됐었는데 딱 한 경기만 지금 나와서 네, 패배를 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당근지는 되게 오래된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민호 선수가 지금쯤이면 좀 폭발을 해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2년 동안 팀 내에서 지금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죽어라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강팀에 있는다는 것이 아, 진짜 좋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강력한 선수들과 연습을 하다 보면 빠르게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다만 아, 또 주전 자리에서 오르기에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인데 이 김민호 선수는 어쨌든 간에 이것저것 다 뚫어내고 다 때려잡고 네, 주전 내 그 자리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좀 얼마 있으면 이제 예선전 경기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이에요. 서바이벌 토너먼트 예선이 있기 때문에 김민호 선수 역시나 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지금 12시간 생방송 준비가 돼 있다면서요? 네, 경기가 계속 길어지면 12시 뭐 1시까지 예. 충분히 계속 생방송 끝날 이어집니다. 때까지죠. 끝날 때까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김민호 선수도 가능성 있는 선수라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들 하고 있죠. 예, 네. 예, 또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임성순 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신 GO 출신이다 보니까 CJ에 있는 모든 선수들을 예. 다 꿰뚫고 계세요. 정말 많이 가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잘하는 선수보다도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지에 있는 선수나 네. 음지에 있는 선수를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사랑해주는 예. 그런 해설이기 때문에 일단 김민호 선수 같은 경우는 임성순 해설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한두현 선수 이후에 이제 김민호 선수가 나와가지고 뭐 말씀해주신 대로 한두현 선수는 제 기량을 선보였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해처리까지 확인하고 있는 장민철 선수. 움직임이 좋아요. 무엇보다도 프로토스에 가장 필요한 건 정찰력이거든요. 네, 좋았죠. 프로브 움직임이죠. 아, 움직임은 좋았는데 잡혔네요. 네. 꼭 선수들은 칭찬만 하면 잡혀요. 칭찬을 하면 이래요. 예. 잡히고 나서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잡히면 칭찬을 해드릴 수가 없죠.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좀 많이 보고 나서 잡혔을 경우에만 예. 아, 예. 결과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럼 김민호 선수 저번에 움직임이 좋죠? 네, 한 번 더 가요. 장민철 선수 꼭 필요한 움직임이죠. 분명히 이걸 또 확인을 하고요. 아, 지금 한기가 또 발견을 하고 자,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예, 꾸준한 정찰이 필요합니다. 뭐 실수를 해서 잡혔다 하더라도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워할 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원 뭐 10원, 20원, 뭐 30원 아끼려다가 그냥 게임이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네. 아, 그거 아, 같아요. 예. 막으려고 지금 버티고 있었는데 올라가서 보죠. 장민철 선수 테크 올라가는 상황까지 점검을 합니다. 레어트가 지금 완성이 됐고요. 내가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앞마당에 가스 짓는 그런 모습 없고요. 해처리도 예. 아직 많이 안 늘어났다는 사실 김민호 선수가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어쨌든 적은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거든요. 그럼요. 보여주지 않아야 뭔가 이상한 것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착각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생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찰을 끊어줘야 돼요. 그렇죠. 자, 지금 완벽하게 당했습니다. 저울리 스피드업 타이밍까지 확인을 합니다. 네,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처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네랄을 좀 모으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드론을 좀 많이 찍어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커세어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장민철 선수가 이제 확실히 커세어로 보면서 또 플레이를 펼칠 수 있겠네요. 포에 처리까지 늘리고 있는 김민호 선수. 네, 지금까지는 장민철 선수가 정찰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충분히 지금 오버로더도 잡아줘도 되는 뭐 그런 시점이고요. 네, 스파이어 테크까지 확인을 합니다. 잘 맞춰가고 있는 장민철 선수예요. 자, 김민호 선수가 해체를 늘리고 그 이후에 히드라디스피댄까지 확인을 올리고 있는데 네. 이 전에 이 체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저글링이 스피드업 된 것을 봤지만 숫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좀 알고 네. 있기 때문에 가행 대응을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저글링이 스피드업이 됐으면 분명히 장민철 선수에게 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정찰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현재 해주고 있고 상대방의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코치가 어느 정도 질럿이 버티고 있어요. 네, 질럿이 한 6 정도나 나와 있네요. 네. 아, 뭐 상황 봐서 질럿이 한번 뛰어보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또 뛰어가서 막 싸운다고 해서 또 이득을 보는 건 아닙니다. 뭐 예전과는 달리 해처리가 5개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저그는 병력을 뽑아내기 때문에 네. 또 순식간에 이 저 질럿들을 녹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질럿 모아서 내보내고 있는 장민철 선수인데요.
자, 상대방의 체제는 커세로 확실하게 봤고요. 스피드업까지 지켰습니다. 템플러 어카이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앞마당 찔렀다가 다시 3시 쪽으로 가도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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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으로. 와, 심시티가 좋아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죠. 자, 그냥 돌아갑니까? 그냥, 예. 일단은 그냥 빼네요. 네. 아래쪽에 확장기지 쪽으로 내려가진 않고 지금 왼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캐논 딱 진짜 본진 앞마당 포함해서 딱 한 개 건설해서 예. 장천 선수가 질렀다 지금 많이 뽑아놨고요. 예, 그리고 상황은 잘 유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찰을 잘 했다는 거죠. 캐논은 지금 비록 지을 만한 시기라기보다는 좀 늦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살렸어요. 살렸어요. 자, 공일업은 아직 안 됐죠? 네, 예, 포지에서 아까 또 누르지도 않았나 싶습니다. 커세요, 세 개. 아예 안 눌렀네요.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퍼붓고 있는 장민철 선수. 예, 뭐 공이라고를 해주면 더 강력해지는 것이 질럿이 맞긴 하지만 예. 저 포지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 다른 유닛, 혹은 다른 그렇죠. 건물이 조금이라도 일찍 올라가니까 네. 개인 취향 차이죠. 커세어를 너무 지금 잘 살려가지고 오버로드를 지금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호 선수 계속 스쿼드를 또 뽑을 수밖에 없고요. 네, 스타게이트 위쪽에 있던 이거 오버로드 한 게 아무것도 없. 3시 오버로드. 다시 왔네요. 예. 저 오버로드가 있고 성큼.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들어온 상황이라 드론만 딱 썰어도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썰어야죠. 안 썰어요. 자, 다크는 드론을 잡아주는 게 필요한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재미를 많이 볼 것 같아. 비벼야죠. 자, 비벼서 다크가 있기 때문에. 근데 프로토스 병력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네, 많이 살아남았고요. 다크. 다크가 지금 살아남아서 3킬밖에 못했네요. 다크 컨트롤이 좋지가 않네요. 질러트는 지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다크들이 드론을 많이 써지 못했어요. 예, 지금 상태에선 히드라를 뽑는 것이 아니라 예. 저글링을 뽑아주는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도망갈 만한 그런 구석이 없었거든요. 뒤쪽으로 오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지금 엄청난 지금 피해를 지금 장미천 선수가 지금 줬거든요. 예. 야, 주도권은 확실하게 지금 장미천 선수가 지금 가지고 갑니다. 네, 저글링 위주로 생산을 해주고 있는 김민호 선수입니다. 근데 아까 들어왔을 때 진짜 그 다크 두기로 드론만 신경 써서 잘 같이 잡아줬으면 씨를 말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었죠. 예. 자, 지금은 또 수비에 집중하기보다는 한번 잘 막아냈으니까 러커를 전진 배치 시켜놓고 좀 괴롭혀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혹은 추가 확장을 그냥 가져가 버리던가요. 질럿이 뭐 견제를 했지만 많이 잡혀서 유닛이 별로 없거든요. 지상 병력은 부족합니다만 커세어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장민철 선수예요. 예. 계속해서 찍고 있죠. 자, 모으고 있습니다. 예, 로코가 있는 상태에서 저 프로토스의 입구 쪽을 막아놓지 않는다면 나와버립니다. 막 네. 로코가 있어도 여기 막 도망다니고 저기 도망다니면서 그 저그의 추가 확장 지역을 계속 괴롭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진 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공권을 잡기 위해서 커세어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장미철 선수. 한번 찔러보면서 장미철 선수도 이제 멀티 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12시가 약간 좀 부담된다면 그 아래쪽 지역 멀티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네, 아래쪽으로 병력 돌리고 있는 장민철. 추가 게이트까지 확보하고 있는 장민철 선수. 밑으로 올라가서 자, 어느 정도 길목을 확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커세어가 지금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김민호 선수가 드랍으로 좀 공격을 가게도 약간 네. 부담이 됩니다. 장민철 선수의 1승을 올려야지 2대1 스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과연 장민철 선수의 이번 경기 1승을 따낼 수가 있을지. 너무 방목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프로토스의 병력이 쉽게 빠져나옵니다. 일단 파상 공세에 대한 김민호 선수의 걱정이 좀 계속 된 것 같아요 지금은요. 근데 이런 식의 저글링 좋습니다. 일단 두 번째 마티 끊어주는 선택은 상당히 좋아요. 네. 자, 확장까지 끊어주고 있는데 자, 견제 공격 들어가고 있는 장민철 선수. 지금 3시 쪽 타격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복구를 완벽하게 한 상태예요. 네. 자, 저그는 뭐 이 견제를 당하긴 했지만 추가 확장만 지속적으로 막아주면 또 그 견제가 별게 아닌 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자, 왔다 갔다 해주면서 12시, 9시 견제의 움직임 좋습니다. 네. 저거 지금 완전히 맘먹고 지금 수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 그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마당도 심시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셋이도 언덕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면 빨리 장천수는 확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차렸고요. 자, 역시나 필요한 건 템플러이고요. 공일업이 완료가 된 김민호 선수의 히드라. 장민철 선수도 공일업이에요. 3시 지역에 캐논나이 건설하면서 템플러 추가해서 멀티를 좀 확실하게 해주고 네. 이후에 또 커세어로 계속 정찰을 하면서 오버로드 잡아주고 여기 다크 템플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놔야 되겠죠. 저거 와야죠. 네 번 정도 중간에서 템플러 템플러가 합류를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이거 다쳤어요. 자, 옵니까 템플러. 근데 다크 템플러 자 오버로드 옆에 오버로드만 있네요. 오버로드만 몰아내면은
워커가 있는 상태에서 싸워야 되죠? 네, 템플러. 어떻게 됐든 김민호 선수는 장문찬 선수의 두 번째 멀티만 못하게끔 계속 시간을 벌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먼저 위쪽에 있는 러커를 정리하고 있는 장민찬 선수. 자, 김민호 선수 센터 쪽으로 병력을 계속해서 배치를 하면서 압박을 넣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지금 템플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알아요. 좋은 위치를 지금 잡았는데 러커가 딱 세 개가 벌어가 됐기 때문에 장민찬 선수의 병력들이 합치지 못하고 있어요. 네. 허세현 이렇게 아깝게 이러면 안 돼요. 같이 가야죠. 예. 또 이 커세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오버드를 잡아주면서 빈틈이 보이면 다크템플러가 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요. 여러 가지를 신경 써서 지금 플레이를 해야 되는 장민철 선수. 견제를 하면서 오버로드를 끊어주고 있는 플레이를 지금 계속해서 네.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커세어가 이렇게 많이 살아있으면 드랍에 대한 걱정을 좀 덜 좀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12시에 쉽게 멀티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12시 오른쪽 지역에 커세어를 정찰을 시켜놓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9시 지역에다 멀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문찬 선수의 멀티가 좀 약간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김민호 선수에게. 네. 뭐 상대가 뭐 물론 그 정찰을 잘 해주고 있고 예상 그 확장 지역을 잘 관리해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너무 한 곳이 아니라 뭐 다른 쪽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예측 상대가 예측하기 힘들게 다른 지역의 그 확장 그 메인 확장의 그 앞마당 쪽을 네, 가져가 본다든지 말이죠. 일단 먹고 봐야 되거든요. 투비는 놔주는 게고요. 네. 모았던 커세어가 거의 다 터졌고요. 예, 커세어가 다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드랍에 대한 걱정도 좀 해야 됩니다. 네. 자, 김민호 선수는 지상병력 꾸준히 모아주고 있죠. 예, 멀티로 네. 4개, 5개가 아래쪽 내려옵니다. 멀티를 못 가져가고 있어요. 예. 커세어가 있었으면 얼마나 이 또 이 견제가 더 수월했겠습니까. 그렇죠. 오버로드. 템플러! 예, 활용이 아직 좋지 네. 못했습니다. 김민호 선수가 잘 빠졌죠. 예, 그렇죠. 견제 공격. 동시에 여러 가지 해줘야 되거든요. 너무 시드가 위주로 병력을 태웠기 때문에 공격 못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근데 내리는 건가요, 그냥? 내리면 대란이 나는데 왜? 예. 아즐런. 예, 이 너무 시드라 위주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상대가 드라군을 안 뽑습니다. 네. 질럿과 하이 템플러 위주로 병력 생산을 하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러크가 섞어 있는 그런 섞여 있는 그런 병력으로 싸움을 해야. 네. 이 질럿의 숫자를 비중을 좀 줄일 수 있을 텐데요. 12시 쪽에 있는 예, 러커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 이게 예, 왜 뭐 드랍이 아니라면 빨리 내려와 자리를 잡아야죠. 네. 정도 위쪽을 사수하고 있는 김민호. 12시 멀티 못할 거 하나 벌어하고 예, 나머지 벌어오는 나머지 러커들은 빨리 내려와 센터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확장을 주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 자체는 좋은데 러커의 숫자가 많지 않다면 저 질럿과 하이템플러에 의해서 지금까지 잘해줬던, 네. 잘 싸워줬던 그 히드라들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녹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센터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양 선수거든요. 네. 자, 옵니까? 옵저버 두 개밖에 없어요. 템플러가 몇 개죠? 지금 한 개, 두 개. 자, 저 들어가고 있는데, 러커 다수지 번호라고 하고 있어요. 아래쪽 가고 오는데요. 템플러 한 개 나고 됐죠? 네. 아! 자, 여기서 하나 잡아주고요. 나머지는 아카드로 변신합니다. 예, 네, 뭐, 여기 전투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질럿을 최대한 많이 긁어주는 게 필요하겠어요, 네. 러커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멀티 하나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장민찬 선수의 공격은 좀 나쁘지가 않은데, 예, 이러면서 좀 견제를 좀 계속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멀티가 지금 너무 늦은 장민찬 선수였어요. 그렇죠. 9시에 해처리 올리고 있는, 지금 추가 확장 올리고 있는 장민찬 선수고, 지금 5시에 김민호 선수 해처리가 지금 펼쳐졌거든요. 아까 그 자질러 견제가 아니라 차라리 다크나 템플러 견제였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센터 쪽으로 병력 다시 모으고 있는 장민찬 선수. 예, 뭐 센터에서 뭐 밀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확장이 너무 늦고, 또 적은 몰래, 추가 확장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센터에서만 왔다 갔다 할 프로토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드론이나 잡아줘야죠. 그나마 지금 하이브로 안 갔으니 지금 다행이거든요. 그동안에 장천수가 좀 더 성과를 거둬내야 됩니다. 네, 퀸즈 네스트 이제 올라가고 있는 김민호 선수. 네, 센터 쪽에는 병력 싸움 지금 한번 펼쳐지고 그 이후에 전면전은 지금 펼쳐지지 않고 있어요. 네. 자, 지금까지 병력을 그래서 잘 모아놓은 장민철 선수와 이 견제를 잘해왔던 네. 이 김민호 선수와의 경기인데 지금 한타 싸움이 벌어졌을 땐 이게 변수가 되겠네요. 영유탈까지 준비하고 있는 김민호 선수예요. 중앙에서의 힘싸움은 프로토스가 어쨌든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유탈 네. 봤어요. 지금 방역 템플러 조심해야 돼요. 김민호 선수 템플러 끊어줘야죠. 템플러가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닛이거든요. 그렇죠. 뮤탈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이 전투의 그 승패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네, 센터 싸움 밀리게 되면은 템플러는 더 힘들어져요. 네, 템플러 옵션을 잡아줘야죠. 템플러 잡혔어요. 한타 끝났습니다. 자, 템플러가 있어야지만 유리한 싸움을 펼칠 수 있는 장민철 선수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김민호 선수가 오른쪽 라인 다 가져가고
할부가 완성이 되면 네. 장천수 9시 버스가 있어도 위험합니다. 센터로 강력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호 선수. 네, 추가 확장이 늦다 보니까 이 옵저버에 관해서 투자를 좀 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 옵저버의 그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는 필수입니다. 네. 좀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 한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민철 선수인데 아, 여기는 너무 좁아요. 아, 이건 어떻게 수가 없네요 진짜. 건물을 네, 먼저 우선 뚫어버려야 되는데요. 추가 병력이 또 위쪽으로 올라오면 네, 이렇게 네. 둘러싸이죠. 와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사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뒤로가 남쪽으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수구를 봐야 되겠는데요. 복제 끝내버려야 되는데 드라군들은 가지 못해요. 다 깨어서 당할 수밖에 없죠. 네, 여기서 병력으로 시간 끌고 저 들어간 병력으로 피해를 네. 입혀야 되겠죠. 네, 최소 앞마당 깨고 뭐 멀티는 충분히 지금 하나 이상 깨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요 건물들까지도 완벽하게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 지금 뭐 병력을 서툴러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뮤탈리스크 압박이 만만치가 않아요. 결국 막히는 부분입니다. 아 이거 30쪽 도와오는 30쪽 저게 이 저게 나온 병력을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장민철 선수 자, 병력을 모아서 30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갇혔죠. 예 뭐 어떻게든 피해를 주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좋았었는데 문제는 돈을 많이 잡았던 것도 아니고 네. 상대 병력과 싸워서 병력을 줄였던 것도 아니라 여기저기 막 도망만 다니다가 다 잡혔단 말이에요. 엄청난 손해를 본 거예요. 그렇죠. 네. 주력 병력이 무너졌어요. 지금 무탈리스크가 날아가 상대방 템플로 다 잡아주고 김민호 선수의 병력으로 장민철 선수의 9시 지역을 더욱더 압박을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적으로서의 그 부담은 많은 숫자의 그 프로토스 병력이었었는데 템플러가 뭐 활약을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 무서울 게 없다고 봅니다. 김민호 선수. 5시 쪽 확장기지 잘 돌리고 있고 그 위쪽에 추가 확장을 또 가져간 차라리, 김민호 선수 예, 차라리 김민호 선수의 앞마당이 아니라 5시 쪽 앞마당 쪽으로 들어가서 멀티를 끊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어갔다 병력이 다 잡히는 바람에 상황이 정말 좋지 않게 됐어요. 네, 자 어떻게든 이 템플러로 변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장민철 선수예요. 기팔로마도 완성됐고 이제 하이테크 네. 유닛이 나올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게 문제네요. 저그가 체제를 전환하는 순간부터가 문제입니다. 네 뮤탈리스크를 잘 활용해서 상대방의 템플러를 격파를 했고 그럼으로써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김민호 선수예요. 네. 그 장기전을 가면 갈수록 그 돌파하는 능력이라든가 뭐 견제 그리고 발이 빨라지는 것은 적으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에 반해 프로토스는 수비를 해야 될 그 지역들이 많아지거든요. 본진과 앞마당 쪽 자원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쪽 확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수비를 할 곳이 늘어난단 말이죠. 병력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김민호 선수예요. 네, 그래서 그냥 한 방향 공격이 아니라 장민철 선수는 견제를 계속 들어가 줘야 돼요. 다크 템플러가 뭐 5시 지역 쪽으로 드랍이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견제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센터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듀스의 병력은 좌측이 아니라 우측에 있어야 됩니다. 우측에서 계속 활동을 해주면서 저그가 뭐 디파일러 그리고 소수 저글링을 통한 그런 견제를 못 들어오도록 말이죠. 네. 다시 한번 병력 모아서 센터 싸움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 장민철 선수인데 상대방의 병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시간 끌리게 되면 럭커와 디파일러 동시에 충원이 되죠. 네. 병력이 지금 너무 많고 럭커도 있고 뭐 이런 식이면은 진짜 장민철 선수가 병력 교전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네. 이후에 자. 자,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투 상당히 중요해요. 와. 템플러. 자, 러커라인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 뒤쪽에 받치고 있는 병력 있고, 그러면 러커도 어깨 패처럼 포인만 하고 시간 끌 정도예요. 러커와 싸우는 건 좋은데, 스톰을 또 러커에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저글링이 히드라에 녹아버립니다. 이번에 스톰 잘 들어왔습니다만, 뒤쪽에 뮤탈리스크. 근데. 머리 위로 뿌렸는데 스톰에 자신의 편이 당했어요. 예. 병력 다 제압당하면 절대 장민철 선수 7시 라인 못 가져갑니다. 네. 자, 비슷한 숫자의 확장을 가져가야 되는 장민철 선수인데 네, 이제는 물량뿐만 아니라 이렇게 테크에서도 압도적으로 프로토스를 앞서가거든요. 크레이터 스파이어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김민호 선수요. 그러니까 이 하이브테크에 맞서서 프로토스가 준비해야 될 게 이제 리버인데 이후에는 그 리버까지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7시 라인을 좀 가져가야 되는 장민철 선수거든요. 네. 너무 늦네요. 아무리 그 견제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 확장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줬어야 되거든요. 와, 디파일러 나왔어요. 김민호 선수의 디파일러 거기다 뭐 추가 확장은 완벽하게 지금 활성화가 됐고요. 예. 오른쪽 전체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김민호 선수예요. 아래쪽 라인이 약간 힘들다는 판단에 12시를 가져가기 위한 준비를 장천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또 평소 보기 힘든 가디언까지 지금 들어가서 지금 확실하게 본다면 저 병력 막아내야 돼. 스톱 갑니다. 템플러 가요. 템플러 가요. 이게 진짜 대박인데요. 오브로드 와, 한 번 와! 진짜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나마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예, 와, 이 가디언과 함께 9시 자, 디팔러가 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 부러지면 진짜 끝입니다. 네. 아, 마지막 4원줄이에요. 마지막 4원줄. 넥서스만 때로 부셔도 되죠. 자, 내려와서 이병력을 거둬. 아. 디파일러도 안 왔는데, 이 정도의 지금 김유라 선수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자원 상황에서 너무나 저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센터 선수가 힘이 셌던 것도 많았습니다. 센터에서 앉을 만한 그런 능력은 많았는데, 저가 싸워주질 않다 보니까, 네. 그 자원들을 병력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 쪽으로 환산했어. 써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은 말이죠. 아, 입장 차이가 지금 너무납니다. 9시 파괴되니까 자원 채취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어떻게든 자원줄이 필요한데. 많이 뽑는 건 좋은데, 네. 그 자원을, 다른 쪽에 네, 썼던 것이 더 유리할 뻔 했다는 거죠. 네. 뽑아놨다면, 많이 뽑았다면 싸워야 되는 거죠. 경기 끝났습니다. 김민호 선수 이번 경기 따냈어요. CJ 정우라인은 정말 강력합니다. 신동호 선수 이후에 김민호까지 이렇게만 해주면은, 누가 CJ 정우라인을 격파하겠습니까? 격파 안 당해요! 그렇죠. 예, 정말 두 번째 멀티를 최대한 늦췄던 그런 선택이 정말 좋았고, 예, 병력을 많이 뽑아놨으면 그 병력을 가지고 정말 잘 운영을 좀 했어야 되는데, 9시적으로 들어가는, 3시적으로 들어가는 그 선택에서 너무나 많은 병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까운 병력들 다 잃고 나니까 할 게 없었습니다. 네, 확장을 못 가져가게 계속해서 견제를 해줬어요. 예, 중립 확장 지역, 그 언덕에 있었던 추가 확장 지역을 잘 지키는 자와, 예, 그것을 관수를 못해서 계속 견제를 받았던 사람의 그 차이라고 할까요? 결국 그 잘 지킨 쪽은 승리를 따낼 수밖에 없었고 못 지킨 쪽은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5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